무언가 차로 돌진하고 여성은 공포에 질립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자 남성은 극도로 긴장한 채 칼을 빼라 말아 호랑이가 돌진해 여성은 패닉에 빠집니다. 간신히 도망쳤지만 자동차 유리는 부셔집니다. 이번엔 속도를 점점 올리더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성은 압도적인 호랑이의 위협에 도망가지 못하고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격을 멈추고 여자를 무시한 채 달려갑니다. 호랑이의 수상한 행동에 놀라운 사연이 숨어있었고 기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차에 있던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여성을 보고 소리를 질러 호랑이의 어그로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갑자기 호랑이가 사라져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 호랑이는 집 옆에 숨어있습니다. 10시간 동안 마을을 어슬렁대던 호랑이는 늦은 밤이 돼서야 겨우 포획됩니다. 호랑이는 45일 뒤 풀어주었지만 5개월 뒤에 근처 숲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현재 중국 북동부는 호랑이가 포화 상태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